낚시 좋아해가지고요. 그래요? 이 지렁이 잡아오신 거예요? 예. 여기 나빠가지고 이게 뭐 씨가 보여야지. 돋보기 쓰셔야 되겠네. 이게 돋보기도 같이 있는 건데. 앉아. 하나 더 거기 있다 여기. 같은 저 친구분들이 돼서 같이 온 거예요. 후배들. 아... 야, 그 우연히 잡아가지고 예. 그것도 대낮에 잡아서 예. 그 바람에 이 동네가 장어의 그 메카가 됐습니다. 아, 그래서 낮에도 장어가 나온다는 그런 속성을 만든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.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, 여기가? 위치는 여기 저 양화대교입니다. 아, 양화대교 밑에. 여기가 장어가 잘 나오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? 아, 특별한 이유는 없고 내 생각엔 밑에 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 돌이 있으면은 장어가 많이 나오나요? 그렇죠. 장어는 돌 틈에 살기 때문에. 그 미끼는 주로 뭘 쓰시나요? 미끼는 주로 청지거리, 청지렁이나 네, 뭐 등등 이것저것 원하는 대로. 아, 사장님 제일 큰 거 잡으신 거? 어, 내가 제일 큰 거 잡았죠. 얼마나? 1.2kg. 이 동네에서는 제일 큰 거 잡았어요. 1.2kg짜리 뭐 이런 얘기 좀 질문하기 그렇지만 가격 뭐 이렇게? 가격은 모르고 팔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까 장난삼아 하는 거니까 가격은 약 40만 원대. 40만 원이요? 네. 1.2kg짜리가? 그 40만 원. 값이 없어. 값이 없어. 가격이 더블로 올라가. 값이 없어요. 작은 거는 10마리 모아봤자 20만 원이고 60만 원도 된다는 얘기 있는데 기본적으로 40만 원에 거래되는 거예요. 형님, 중요한 걸 이야기해줘야지. 구워 먹었다. 아, 우리가 구워 먹었어. 아, 잡으신 거예요? 네. 40만 원짜리를? 40만 원짜리 구워 먹어야지. 그러면 40만 원짜리 누굴 또 먹어야지.